내 몸 안의 존재를 찾기 위한 용기 있는 도전. 결정의 길. 과연 나는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 제자의 길을 가야 할 순간인가? 나 한포예요, 나는. 신제자로서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세 번째 테스트에 도전한 마스터와 지원자들. 내가 육대 외가에서 산신 할아버지다. 하지영 지원자, 문수희 지원자, 손미경 지원자가 남은 가운데 네 번째 테스트, 눈꽃마녀 마스터와 하지영 지원자. 정성 가득한 상차림이 준비된 구청. 지영 씨, 오늘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인생의 답을 찾는 거야. 어차피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락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인간 마음 내려놓고 1등이 중요하지 않아. 내 안에 그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해. 그렇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 우리 또 빠샤 하자. 네. 자, 진심을 다해서 하나, 둘, 셋, 빠샤! 과연 인생의 답을 이 자리에서 찾을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신에게 답을 청해보는 마스터와 지원자. 중요한 의식에 앞서 눈꽃마녀는 신 앞에 예를 차려 인사를 올렸다. 의식이 시작되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하지영 지원자. 춤사위가 격렬해지자 힘들었던 것들을 쏟아내듯 그녀의 울음소리도 커져갔다. 뛰고 싶으면 뛰고, 네. 뒤에서 선생님 기공 쏘니까, 네. 그냥 기운 대로, 네. 느낀 대로, 그것이 조상이어도 참지 마, 머리 굴리지 마. 할아버지 갑시다. 한참을 뛰는가 싶더니 신령님들 사이에서 한 분을 지목하는 하지영 지원자. 자, 할머니. 예. 저기 성수 대신 오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성수 대신은 성수를 대야 돼. 김신 씨, 박 씨, 삼인 성수가 어떻게 돼요? 예, 정수입니다. 예. 그럼 정수 할머니. 예. 외가에서 왔어, 친가에서 왔어? 외가에서 왔습니다. 외가에서? 예. 대수 몇 대죠? 4대조입니다. 4대조? 예. 그러면 여기서 영검을 테스트해서 영검이 통과 안 되면 인정 못해. 예. 나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니까 봐봐. 나를 좀 분수로 한번 날려주세요. 내 새끼. 여러 사람들 중 지난해 출연했던 박홍희 씨를 끌어안는 하지영 지원자. 힘들고 다겼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 이제는 똑바로 자기 길 찾았어, 할머니. 그래, 내가, 네. 내가 잘 풀려줄 거야, 아주 그냥. 내가 도와주마, 내가 도와주마. 제자야? 할머니 눈에 제자야, 얘? 그럼, 그럼 그거요. 아, 불쌍한 거. 그래, 홍이한테 절대하는 거야. 자, 지영이 정신 차려서 자, 갑니다. 다른 제자 몸 안에 정씨 할머니를 알아보며 맑은 공수를 주었던 하지영 씨 몸 안의 존재. 이어 다른 신령들도 맑게 그 모습을 드러낼까? 너무 좋다, 너무. 너무 좋아?
잡고 왔어. 할머니 손 잡고 왔어. 어, 그러면 우리 애기는 어디서 공부한 거야? 나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어. 그러면은 명패를 줘야 돼. 명패? 나는 산신동자야.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사람 공수 줘. 산신에 걸맞는 공수를 줘. 여기 있다, 여기. 어, 여기 있다? 어. 어, 왜? 여기 배가 아파. 배가 아파? 배 아파요? 평소에? 잠이야, 움직여도. 잠이 안 좋아. 여기 배가 많이 아파. 괜찮대. 괜찮아? 이상하다, 아프던데, 여기가. 이번엔 전혀 맞지 않은 공수를 내린 존재. 검찰아, 하정이. 하정이. 네. 어. 너 유튜브 많이 봤지? 어? 어? 놀아주니까 재밌어? 정신 못 차려 지금 한가해서 이러고 있어? 아니야. 자, 정씨 할머니랑 공자 하나 찾았어. 네. 그거 갖고는 안 돼. 지혁아. 네. 글문 할아버지 장군님 지금 네. 주서 있어. 네. 선생님은 진짜 너한테 답을 주고 싶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야. 여기에서 부채 들고 진짜 만성수를 느껴봐. 마지막 기회야. 과연 처음처럼 제대로운 실력님을 찾아낼 수 있을까? 몸 안의 존재에 집중하는 지원자. 이번엔 여러 신복들 가운데 선녀의대를 가리키는 그녀. 어떤 분이 이런 이쁜 옷을 찾으셨어? 누구야? 아, 나 산녀야. 걸음, 걸음 다워. 애기, 애기, 애기. 자, 성수녀 바른 몸으로 똑바로 얘기야. 그것도 선녀는 폼생폼사야. 말하자면 미스코리아야. 선녀. 네. 선녀도 종류가 있어. 품위 있게. 자, 어디서 오셨어요? 영궁에서야. 영궁에서 누구랑 네. 왔어, 선녀가? 같이 오신 분이 누구야? 할아버지야. 어떤 할아버지? 영궁 할아버지야. 영궁에서 돗닦은 할아버지? 예. 그러면은 도포 하나 꺼내봐. 할아버지 영궁에 돗닦아서 왔으니까 할아버지 옷이야. 영궁 선녀님. 네. 자, 영궁 할아버지 실어서 네. 한번 마지막으로 어떤 할아버지랑 왔는지. 자, 신명이라면 옳은 공수 한번 내려주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신이 기다려줘? 아, 근데 접시 제대로 끊겨서. 끊기지. 됐다 안 됐다 끊기지. 네. 어? 마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이 꽉 차고 있고. 어? 유튜브 본 거 보고 1등은 하고 싶고. 넌 제자 되기 전에 사람 마음부터 닦아야 되는 사람이야, 알아? 네. 마지막 기회야, 다시 한 번. 실령님의 부채를 손에 쥐어주는 마스터. 여러 실령님들 사이에서 누군가를 지목하는 하지영 지원자. 두 분이야? 네. 어? 두 분이야?
소명을 써보세요, 할아버지. 이분 목구시의 소명이야. 육각신장이야. 엄마, 친가에서 왔어, 외가에서 왔어. 외가요? 외가? 예. 몇 대야, 할아버지? 4대. 4대? 4대? 예. 그럼 할아버지, 예. 우리 하지 형이 예, 예. 제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럴 거 말고. 예, 그렇습니다. 예. 불려줄 거예요? 예. 제가 귀뚜자이 불려줄 겁니다. 예. 이 객사로다가 청춘을 밖에서 죽은 조상들 가리고 들어. 입 벌려! 자, 하나, 둘, 셋 했어. 하나, 둘, 셋! 신과의 접신을 막는 존재를 빼내는 눈꽃마녀 마스터. 신맥 하나만 떼어. 앞으로는 네. 유튜브 보고 네. 얘 신이라고 모양선이지만 네. 정말 제자라면 시와 때가 되면 무불 통신해 네. 그런 식으로 안 내려 네. 이해갔어 지영이? 네. 아니 누워서 마지막에 선생님 기운 받아줄게. 됐어. 됐어. 평생의 신과물은 있어. 네. 몽주가 있고 어? 네. 수호령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제자라고 오늘 이 판문 열지는 않는다. 네. 어? 인정할 수 있어? 네. 네. 인정합니다. 선생님 진심으로 신명 못 찾아줘서 미안합니다. 나쁜 기운은 막고 좋은 기운은 불어넣는 부적으로 테스트를 마무리 짓는 눈꽃마녀 마스터. 아, 날 필요 없어. 나쁘고 더럽고 이런 타키, 음기 이런 거 다 쳤으니까 이제는 옳은 신명 정씨 할머니나 육갑신장은 정확히 좀 뜨거워. 이건 너를 죽이는 게 아니라 너의 아픈 곳을 치유해주고 더 이상 귀신이 안 들어오게 하는 거야. 신명은 보호하는 거야. 너의 몸주는 지켜준다. 마셔. 기대를 했던 아이고 1등을 바라봤던 다크호스였는데 막상 문을 열어보고 대천문을 들여다봤을 때 보이지 않게 습득한 게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렇게 어설프게 알고 있는 신의 힘으로다가는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말문 트기가 힘든 거고 또 조상이 많이 가리고 있어서 지연이가 조금 더 수련을 하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잡다한 지식들을 털고 좀 더 자중자애하면서 마음 수련을 좀 가라앉히고 나면 영체가 맑아졌을 때 새로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동안 진짜 제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일반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신은 있다고 확신이 들었으니까 네. 뭐 지금이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꼭 네, 제자가 될 거예요, 저는. 다섯 번째, 문수의 지원자와 금화신당, 눈꽃마녀 마스터. 문수의 씨, 네. 인간 마음 내려놓고 꼭 1등에 목숨 걸지 말고 네. 내 가슴에 신명을 시원하게 한번 폭발시켜보세요. 네. 본인이 살을 나고 왔으면 네. 본인이 그만큼 절실함을 보여줘야 신명도 감동해. 네. 그걸 맞아요. 보는 거니까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네. 어린 시절부터 누구보다 외롭고 힘들었다는 문수의 지원자. 그 시련들이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을까? 네. 그냥 그대로 서 네. 자꾸 우두부리 나요.
잘 참고. 어. 몸이 식히고 느끼는 대로 잘 받아야 돼. 알았지? 네.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아. 원신이 있으면 오른신이 오면은 안 넘어지고 무구한테 안 가. 딱 잘 서지. 야, 눈 감어. 의식이 시작되자 힘차게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팔. 어떤 전지가 오시는 걸까? 누구셔? 누구셔요? 아이고 아이고. 어, 누구셔? 아이고 힘들어. 이거 올리고. 아이고 힘들어. 어, 누구셔요? 아이고 죽겠네. 어. 숫자 4를 자꾸 보여줘요. 뭐를? 숫자 4요. 숫자 4? 네. 어, 그렇지. 잘 봤어. 4대라는 어. 얘기야? 이거 잡아봐. 이거 빼봐. 이렇게 잡아. 아이고! 원통아 열아. 오색 찢어. 어느 분이 원통해? 어? 아이고 깜깜해 깜깜해. 할머니가 누군지 응. 신분부터 아시잖아. 응? 아. 할머니가 삼각형을 어디? 자꾸 보여주는데 삼각형? 네. 꽃갈 모자. 예, 꽃갈 모자. 어느 가중이셔? 근데 불살미는 어느 가중이셔? 어? 아저씨 일어나. 무슨 얘가 불사가 와 일어나. 일어나 일로 와. 어디라고 여기 지금 신호를 타고 있어. 일로 와. 쓰러졌어? 일로 와. 코 놓고 풀어야 돼. 자. 의식 중 쓰러진 지원자.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 아 죽겠네. 아 소름 돋아. 자 풀어야 되거든. 자. 사모님아. 과자 생방에 못 벗어났어. 삼촌이요 누구요? 삼촌. 진을 치고 있으면 안 되지. 당신 원하고 힘든 거 알아. 근데 이 조카한테 있으면 안 되잖아. 어디가 붙한다면 신이 왔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미친년 개뜻이 뛰고 앉았었어. 그래 안 그래요? 맞아. 오늘 봉사 봉지 아까 봉지 이거 봐. 지원자의 몸 안에 집을 짓고 있다는 죽은 조상들. 그렇지. 그 마신당은 급하게 그들을 벗겨내는 의식부터 진행했다. 그렇지. 나와. 나와. 길문 열으시고 다 안식 가중에 어머니에서 삼촌을 앞을 서는 조상. 길문 열고 이 자손 살립시다 그래. 선생님 봐보셔요. 자 앞에 눈 열어. 눈 일어나. 또 바짝 앉아있어. 신도 신이지만 본인 인간의 정신도 차려야 돼. 알았어? 맨날 이 귀신에 놀아나서 헷갈려 갈 거야. 정신 차려. 아니 혼자 나가 삼배 갖고 와. 삼배. 응. 칠성에 벌전이 이렇게 센 줄 몰랐지. 칠성 벌전이 상문에서 묻어들고 벗겨지질 않아. 이 부정을 다 이 자손이 안고 가고. 어? 그렇지. 뱉어. 누구야 도대체? 미나리 좀 조금만 줘봐. 오야. 정신 좀 들게. 야. 국물은 먹고 씹어서 뱉어. 자 정신 좀 들게. 씹어. 꼭꼭 씹어. 국물은 빨아먹고. 그렇지. 너 그렇게 하면 살아. 어. 네 의지를. 내... 그렇지. 너 의지를 내보내야 돼. 안고 있질 말고. 어? 네 의지가 중요한 거야. 지금 신도 신이지만. 의지 없이는 안 돼, 아무것도. 나가서 도 닦고, 자손하고, 말가, 닦고. 맑아졌어요. 맑아졌지? 그렇지. 바로 이거야, 구순. 그렇지. 닦고 싶다, 닦아봐. 죽은 조상을 벗겨내고 다시 의식을 이어가는 문수희 지원자. 그런데 그녀가 알 수 없는 춤사위를 보이기 시작했다. 춤을 추며 계속 혀를 낼름거리는 모습. 무슨 이유인 걸까? 방석 하나 깔고 벽에 만들고 금강석 꺼내. 이 뱀이 이 혓바닥이 이게 순간적으로 보라색이 되면서 시뻘겋게 되면서 너무 야보리가 들어가 긴 긴대가 들어가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축생이야. 지금부터 뺄 거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살고 싶지 문수희. 네. 정신 바짝 차려. 자 할아버지 한번 갑시다.
의식이 진행되자 혀를 내밀며 바깥으로 나가는 존재. 선생님이 그만쌤이 네. 분용 네. 어? 다치고 지금 가리고 드는 조상들 네. 다 쳐냈어. 네. 축생은 내가 뺀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가 진짜 신이야. 지금부터 알고 있대. 정신 차리지. 네. 응? 이제 제대로 의식을 시작할 수 있을까? 서서히 몸을 움직이나 싶더니 또다시 알 수 없는 춤을 추는 그녀. 나 뭐 하나 갖고 와. 야,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하는 거야. 어? 문소희 눈 뜨지 마. 자, 하나 둘 셋. 야, 년 나와봐. 너 언제부터 있었어? 뭔 말 할 때 대답하라고! 언제부터? 하나, 둘, 셋 하면 입으로 나와. 뱉어낼 거야. 너 이거 너한테 주는 옷이야. 네. 어? 선왕에서 놀아. 네. 진짜야. 네. 수희, 만신되면 네. 선왕에서 항상 너 빌어줄게. 네. 알겠습니다. 좋아? 네. 너 말고, 너 말고 옆에 애기들 같이 가. 두 살, 세 살, 네 살 애기 대답해. 네. 애기들 세 명 손잡아. 어, 니들 손 잡았지. 옷이야. 네. 할머니가 주는 옷이고. 네. 태아령 베네 쪼고리 챙겨줬어.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애기들 다 끌어안고. 자, 여기 앞에 봉투 있어. 자, 하나, 둘, 셋! 됐어! 문수희. 네. 대답해봐. 어, 들어. 어지럽지? 네. 죽을 것 같지? 네. 어? 어, 힘들어지. 네. 피 좋대요. 어떻게? 신상이다. 어떻게? 신상. 자. 아, 좋아. 어떻게? 앞을 가리는 존재들을 쳐내고 다시 뛰기 시작하는 문수희 지원자. 마지막으로 그녀 안의 존재를 밝혀낼 수 있을까? 딱 차려. 그래. 어, 정신 바짝 차려. 그래. 어, 지금 어지러워? 아니요. 어. 어디 보자. 그래, 그래. 어디 그래, 보자. 그래. 다 둘러봐. 그럼. 네, 둘러보셔. 오셨으면. 할아버지가 오셨으면 제대로 둘러보셔. 딱 집어야 돼. 그 전 보는 사람이 맨날 이렇게 오면 다 도망가. 한 번에 딱 집어야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느 분이세요? 누구세요? 어느 가중에서 오셨어? 분? 아, 문 씨의 친가? 아. 무슨 공부를 하고 오셨어요? 불이요. 그래? 오늘 분명하게 살아남아서 1등을 하든 증명을 해야 돼. 그럼 할아버지 다른 분한테 명확한 공수를 한마디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신령님을 판가름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죽으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우와. 우와. 네. 우와. 나한테도 공수 줘봐. 아. 증명을 해야 돼. 다리 됐다. 큰 게 있어야 돼. 당연하지. 네, 되게 큰 게요. 우와. 난 월강을 힘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왜 머리가 되게 길어요? 진짜는 진짜 길어. 그리고 많아요. 흰색 옷을 입고 머리가 정말 길어요. 응, 제대로 봤어. 우와,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그런 건 제대로 보는데 다른 일반 저기 사람들한테는 네. 왜 할아버지 공수를 저한테 안 줘? 건방떨게 다른 사람의 신명을 불려고 하지 말고 진솔한 한마디가 저의 영광을 증명하는. 아, 다리가 너무 아파. 여기 여기서 돌아서 마무리해야 돼. 어, 돌아봐. 여기 무슨 얘기? 일반인. 어, 일반인한테 한마디 해줘봐. 공수 제대로 한번 줘봐.
타고 가고 싶어요. 어, 앉아, 앉아, 앉아서 얘기해. 그렇지, 앉아. 잘 좀 봐주셔요. 가슴이 왜 이렇게 뛰어요? 엄마 잘 봤어. 가슴이 뛰 죽겠다. 가슴이 뛰디야. 잘 봤어. 맞아. 서울은 삐죽삐죽 쓰는 거. 어, 맞아, 맞아, 맞아. 미치겠네. 어, 맞아, 맞아. 아, 어떡해. 막 떨려. 어, 맞아, 맞아. 아유, 잘 본다. 어떡해. 막 떨려. 어떡해. 아우, 답답해. 답답해. 아우, 죽겠다. 말문을 하시고, 말로. 아우, 머리다. 나온 대로, 나온 대로, 나온 대로. 잘하고 있어, 지금. 그렇지. 답답해. 왜 이렇게 답답하게 그러고 있어? 맞아. 왜 그러고 있어? 맞아. 왜 그러냐고. 아이고! 미치겠네. 이제,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아, 토닥토닥 이렇게 해줘. 해줘. 토닥토닥 해줘. 잘 본 게. 고마워요. 잘 본 게. 몸으로 지금 다 느낀 게, 소름 끼치고 모자 하고, 근데 지금 무속인인데, 모시 반 놓고 정님을 안 봐. 그게 답답하지. 너 왜 이렇게 있냐고 맞는 얘기야. 뛰기는 뛰고. 애기도 보이고, 막 여자 성질. 뭔지 막 자꾸 보이고. 맞아, 맞아. 연금이야, 연금한데. 내가 볼 때는, 신은 오시긴 오셔. 네. 오시긴 오시는데, 네. 인간이 놀았던 게 있어. 그 식으로 오케이. 하면 안 돼. 네. 어? 인간이 점잖아, 신도 점잖하게 오시거든. 신이 인간 따라가진 않아. 인간이 신을 따라오지. 에이. 내가 점잖하고 잘해야 신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어? 어떤 참가자들 다 똑같은데 첫째는 보고 들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조상의 아버지가 내가 살려줄까고 차고 들고 삼촌이 딱 차고 들어서 내가 주장을 하려고 밝히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힘들게 사는 것보다 100%라면 40% 50% 저희가 거둬줬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한 시간이란 시간 동안에 이 아이의 진상문, 묵은상문 다 쳐내고 또 축생기까지 뽑고 원신을 받는 과정을 정말로 저렇게 스피디하게 간 건 제가 진짜 제자이기 때문에 또 빨리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저 친구가 닦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상 가리와 기타 등등에 닦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자는 분명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의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은 건 사실이에요.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거로 또 말로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마지막 테스트 손미경 지원자와 삼천궁 정동수 마스터. 아 손미경 씨 오늘 긴 시간 기다리느라고 애쓰셨고요. 마지막 참가자이다 보니까 오전부터 마음고생 많이 했을 텐데 오늘 이 마지막 3차 테스트는 우리 삼천궁 선생님과 정동수 선생님 두 분이서 우리 손미경 씨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 부으실 건데 각자의 원력이 다르시기 때문에 스타일이 조금 달라도 이어서 두 분이 당신을 위해서 최대한 대천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지 마시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네.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인생의 답을 찾고자 나선 지원자. 마음을 내려놓으며 의식에 집중하는데 한편 부정을 거두고 지원자의 묶인 조상을 풀어내는 의식을 진행하는 삼천궁 마스터. 아이고 이제 조상. 조상 콜 많이 안 했어요? 조상이 메인 조상이 너무 많아. 메인 조상이 너무 많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아이고 미치겠다 미치겠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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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눈으로 봐. 헬
배가 고파서 고리야. 사람 내신상 머리 쪽으로 많이 사먹고요. 우리 할머니가 뭘로 갔어? 내진탕이 아주 죽겠네. 내출혈. 지금 머리 깨지겠어. 우리 할머니 주화가 너무 많네. 지원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외할머니를 잠시 내려놓는 의식이 치러지고 이어 신복을 입는 손미경 지원자. 방울부채를 손에 들자 터져 나오는 울음. 어느 분의 울음인 걸까? 어느 분이 오셨어? 어느 분이 와서 뛰어 무조건 뛰는 거야. 눈 뜨고. 천상에서 누가 와? 그래 뭐 무슨 색 입으셨어? 응? 응? 생각하면 안 되고 다시 돼. 그런데 의식 중 손을 내리는 지원자. 마음이 안 들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하는데. 누가? 여기 판이. 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누구 어느 분이 오셨어요? 어? 할머니. 응. 어떤 할머니? 외할머니. 오늘은 외할머니 어떻게 마음이 안 들 수밖에 없어요. 혼자 독상이 아니야. 응? 마음에 안 드셔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왜 손녀딸 어찌 됐든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뭔가는 보여주셔야지. 응? 신복을 받고 있고 다시 한번 신을 받아보려는 지원자. 이번엔 제대로 신을 받아 내릴 수 있을까. 어느 분이 오셨나요? 어디에서 오셨나? 딱딱 얘기하셔야 돼. 머릿속에 그냥 생각하면 안 돼. 2차 감면에서 그렇게 잘하시더니 왜 이렇게. 너무 오래 기다렸어. 네?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너무 오래 기다렸어.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아. 신명이 그냥 내려갔어. 너무 오래 기다렸어. 다시 신을 솟구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원망을 하지 말고 다시 집중해서. 무고와 신복을 바꿔 입고선 지원자. 하지만 이전과 달리 작은 미동조차 없는데. 그리고 이 집 할머니가 엄청 깐깐하다. 지금 막 이렇게 막 짬뽕이 이런 상도 싫어하고. 근데 그냥 할머니한테 마음속으로 이해를 하시라고 해야 돼. 내가 거상하고서는 넘겨줄 테니까 신장대 갖고 무조건 안 한다, 안 된다 해봤자 우리 손민경 씨만 손해야. 이게 뭔 데서 와가지고 몸이라도 시간 부려야 될 거 아니야. 1등은 두 번째고. 뭔 소린가 알지? 네. 신의 기운을 좀처럼 느끼지 못하는 지원자를 위해 직접 구청에선 삼천궁 마스터. 신의 기운이 담긴 신장대를 지원자에게 건네는 마스터. 하지만 이번에도 반응이 오질 않는데.
저기 법사님 힘드시지만 여기 저 할머니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기는 저기 상을 하나 차려서 시루에도 하나 올리고 정갈하게 고 흰색 고를 풀고 술을 따라드리고 그 뭐 정성스럽게 옥수물을 올려야 여기가 반응이 와요. 오랜 시간 기다린 지원자를 위해 급하게 시루떡과 고가 준비되고 자, 올려봅시다. 외할머니라는 존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삼천궁 마스터. 내가 삼천궁에서는 여기까지 나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 모르겠어. 그다음에 이제 정 선생님이 해서 지금 여기까지 해놓은 것도 올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나는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선생님 들어가세요. 여기만 움직이는 대로 내 그냥 놔두시면 돼요. 알았죠? 지금부터 제가 축원을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도 안 따대요 맑은 정신을 주시고 이번에는 제대로 마을문을 열 수 있을까? 쉽게 진행되자 천천히 돌기 시작하는 지원자. 눈 뜨고 돌자 가면 도세요. 돌자 가면 돌아 그대로. 그대로 돌고. 자, 어떤 조상님이 오셔서 잠시 후 신령님들 가운데 한 분을 지목하는데 잠시는 잠깐 아 누가 오셨어요? 별문도사 할아버지. 별문도사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누가 오셨어요? 애가 집에서 누가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오셔갖고 양반가 중에 부당 나는 거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정성 들이고 발문 열어서 도와주겠나 한번 제대로 일러주세요. 네, 아이고, 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잘 오셨으니까 도포를 입혀드려. 그래서 헌녀의 몸주로 나리 안가봐 입설 중간말에 다 가둬주셔. 오늘 시간이 없으신데 애 할아버지가 오셔서 글문으로 진짜 내려서 도와주실 겁니까? 잘 일러주세요. 뭐래요? 그 애 할아버지가 오셔서. 잘 도와줘야 돼. 예? 잘 도와줘야 돼.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다 점사를 보실 것 같으면 점사를 한번 봐보세요. 가서. 아유 예뻐라. 예? 아우 예뻐. 예뻐요? 자 우리 자순나비가 내년에 대박나. 내년에 대박나요? 응. 내년은 정월달부터 12월달 3달까지 있어요. 몇 월달부터 대박나겠어요? 6월달. 6월달이면 대박나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봐주고 싶은데 찾아가서 봐보세요. 아이고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어요? 네. 나 어떻게 되나 좀 잘 좀 일러주세요. 아이고 이제 완전히 막 내년 되면 잘 나가겠다. 3월달부터. 내년 3월달 되면 잘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거 해갖고 저기 뻘을 해갖고 잘 되건 알려주세요. 뭘로 유명해 찍었어? 굿을 잘하겠는데. 예? 굿. 굿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중국으로 보낼까요? 아니 한국에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일단 저기 한국에서 하면 잘 되겠습니까? 네. 3월달부터. 그리고요 다른 신령님들도 누가 오셨나 한번 일러주세요. 어떤 분이 오셨나. 오늘은 빨리 허리여 콰이콰이고 하얗 부르니까 빨리 어디 누가 오셨나. 누가 오셨어요. 용궁 할아버지요. 저기 우리 손씨 기주가 신령님 모시고 나면 애국타고 왕래함의 큰 제자 되건 날려주세요.
얘는 저 신랑이 일기를 가니까 걸문으로 실려가지고 부처님이라 하면 돼요. 부처님이라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소식이 주는 신령님 모시고 무당 안 돼도 괜찮겠어요? 그러면 우리 최씨 대주가 사업 잘 되고 영업 잘 되고 자손나비는 글 잘하고 말 잘하고 우한가한 없건 나 일러주세요. 다시 한번 잘 놀아보세요. 얘는 무당하면 안 돼요. 무당은 안 돼요? 무당하면 안 되고 부처님 절 우리 자수는 무당 안 시킬 거예요. 무당 안 시킬 거라고? 그러시면 괜찮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로 다시 신이 있어갖고 불리나 불리나 하지 말고 좋은 선생님이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믿고 한번 다니고 하면 다 풀려나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 받으면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딱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거 들고 가운데 세 번 인사하세요. 들고 서서 인사하세요. 그렇게 자 세 번 인사하시고 제 생각은 뭐냐면 신이 있고 가물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신당을 모시고 무당이 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신이 있어도 신을 위하고 저런 분들이 오로지 진실한 믿음을 갖고 한 선생님을 갖다 자기 부모처럼 생각하고 하고 다니시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테스트에도 나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절적으로 불교 기술을 하면서 이렇게 제업을 닦고 싶습니다. 오늘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개운합니다. 시원하고 다 내려놓았어요. 맑은 존재의 기운을 보여준 조민경 지원자. 기분이 좋대 애기가. 기분이 좋아요 애기가. 항상 다 달라 있는 거네. 똑똑한 영검을 자랑한 정미진 지원자. 지금은 좀 힘들다고 하시니 여러 신령님들의 공수를 전한 추현진 지원자. 괜찮아질 거라고 하십니다. 가리는 존재를 벗긴 뒤 입을 연 문수희 지원자. 맞아.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하지영 지원자. 스스로 무당이 아님을 판단받은 손미경 지원자. 부처님, 절. 여섯 명의 지원자 중 네 명이 3차 테스트를 통과. 늦은 시간까지 우리 참가자 네 분 엄청난 노력과 고생을 하신 거 높이 평가하고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애석하게도 늘 마지막에 잔인한 소리는 MC가 합니다. 자, 네 분의 참가자 중에 일단 두 분의 탈락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탈락자는 문수희 씨, 조민경 씨이고 이 두 분의 탈락 이유는 나머지 두 분보다는 신명의 입함이 적게 열리셨고 정확한 점자와 공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나머지 두 분보다는 미약했기 때문에 오늘 탈락이 되신 거지만 신재자의 길은 정확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이 공을 닦는 시간이 조금 갔고 훗날 멋진 제자로서 빛나는 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가 볼 때는 잘했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힘들고 부족한 부분은 전화 통화해서 내가 풀어줄 부분은 풀어줄게. 그렇게 하고 우리 문수희 같은 경우에도 신의 길 가는 길에도 본인이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부분에 좀 잘했으면 좋겠고 수고를 하셨어요. 예, 문수희도 오늘만 날이 아니야. 그냥 본인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기는 힘들다고 보고 언젠가는 훌륭한 제자가 되리라 믿고 오늘 또 탈락하신 두 분이 오늘이 운이 조금 안 좋았다. 점을 잘 보는 사람도요 그날 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못 보대셨다든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지 않으니까 두 분들 꼭 힘내셔갖고 좋은 일 있길 바라고요. 두 분 또 올라오신 분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봐요. 그래서 두 분 다 열심히 하셔갖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풀을 알면서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제 앞길을 정해진 것 같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꼭 좋은 제자가 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문수희 씨? 네? 오늘 하이라이트가 진짜 수희야.
진짜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힘들었던 그 삶을 살았는데 일단은 밝아진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아요.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쉬움이 있지만도 개운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들 감사합니다. 진짜 애썼어요. 마스터들의 평가 속에 최종 테스트에 오른 최현진, 정미진 지원자. 과연 1등은 누가 될까? 다음 주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테스트. 과연 최고의 신재자로 탄생할 지원자는 누구일까? 일반인에서 신재자로 다시 태어나는 한 사람.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은 운명의 주인공.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주십시오. 누군가의 운명을 읽고 안내하는 운명의 결정자 역매사. 그 갈림길에 선 이들에게 명확한 길을 안내할 더 마스터 운명의 결정자들. 지금 나의 고통이 신의 선택인가 귀신의 장난인가. 지금 이 순간도 알 수 없는 증상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낼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길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선발된 최후의 한 분에게는 무료 신풋의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영매사들과 함께하는 더 마스터 운명의 결정자들. 고민의 기로에 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